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시장 반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말 쇼커버링 가능성 높은 내년 실적 개선 기대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것이랍니다. 본론 소개에 앞서서 현재 시장 상황 및 전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미국 장기 채권 금리 고공 행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글로벌 증시는 1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결정 이후 진행된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으로 인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이 긴축적인 금융 여건을 만들어 고용과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목표 인플레이션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고 이러한 높은 실질 금리 상황에서 추가적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시장은 향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와 고용지표가 추가되고 미 재무부의 장기국채 발행 관련해 속도 조절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도 10년물 금리 하락을 유발하고 있어 시장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시장도 어제 코스피 1.8%, 코스닥 4.5% 급등하면서 각각 2340선, 77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단기 낙폭 과대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향후 추가적인 지수 반등은 결국 외국인의 순매수 지수가 달려있다고 보이며 외국인 순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11일 단위로 발표되는 국내 수출 동향에 환율이 연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겠지만 일정 부분 반등이 진행된 이후에는 연말 계절성을 이용한 매매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말에 진행되는 대체 잔고 상환 및 공매도 잔고 감소를 이용한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국내 시장은 연초에 대체 잔고가 증가하고 연말이 다가오면 대체 잔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배당 및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행사 이벤트가 있어서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배당과 관련해서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빌려진 주식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대체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꼭 공매도 상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대체 잔고와 공매도 잔고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대체 잔고 감소 시 공매도 잔고 감소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체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 중에서 내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연말 숏커버링 가능성이 높은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통신장비와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한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의 10월 말 기준 공매도 잔고 비중은 5.5%로서 코스닥 공매도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체 잔고가 감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은 종목으로 연말로 갈수록 쇼커버링 진행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알루미늄 제조 가공 분야 국내 1위 업체로 통신장비, 반도체 장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차 부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 비중이 2020년 9.4%에서 2022년 24.1%로 성장 중인데 글로벌 ESS 시장 5대 기업 중 두 곳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했고 이 두 업체에서 내년 6월까지 확보한 수주 잔액만 3,600억 원대에 달해 글로벌 ESS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배터리 셀 수급 부족 등으로 ESS 관련 매출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해 6월 이후 하락세를 연출하였지만 전기차용 수요가 완화됨에 따라 현재는 국내외 배터리 셀 제조업체로부터 ESS 생산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공급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장의 불신이 해소된다면 주가는 다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PER 8배로 부담스럽지 않고 기간 수급 세금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서지 시스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ESS 확대 관련해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